자, 그런데 서울에 인접 도시가 많은데 왜콕 집어서 김포냐라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패배한 건 당시 수도권의 패배 중 하나로 여긴다 해도 지난 대선에서 김포가 윤 대통령에게 큰 지지를 주지 않았던 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급작스레 나온 이슈가 아니라 최근 한 1년 동안 준비해 온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이게 극비리 프로젝트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일까요? 글쎄요, 뭐 거기다가 극비리라고 하는 표현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썼다 그러면 그야말로 궁여지책을 꺼냈다는 그런 오히려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그 선거, 그러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이슈를 새롭게 제기했다는 점, 또한 가지는 경제와 여러 가지 이 정치 정책적 중차대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와 서울시를 통합하는 사실은 논외에 있을 법한 사안을 끄집어냈다는 거,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로 미루어 볼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 불리한 수도권 판세를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정무적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럼 왜 김포냐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볼때이 김포 시민의 바램들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바램도 상당 부분 녹아 있다. 그러니까 김포를 품으면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그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예를 들어서 뉴욕과 같은 메트로폴리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구상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김포를 편입시키면 서울이 서해바다로 길목을 낸다. 그러니까 서울이 세계의 이 거대한 도시들처럼 그 바다로 향하는 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갖는 매력과 장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라뱃길을 통해서 바다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 때문에 사실은 이 구상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뭐 1년 정도 극비리에 준비했다라고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설득력 떨어져 보이고 오히려 이거는 서울시의 내년 총선을 포함한 전체적인 전략적 구상이 용산과의 논의 속에서 이렇게 돌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김포를 끌어안는 것은 또한 가지는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를 분도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사실 내년 총선의 어떤 일환으로 또 활용할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분쇄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전략이 꼼수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져야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지금 정부가 집권 여당이 고민을 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해서 김포를 끌어안는 것, 구리를 끌어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서울 시민의 다수가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도 당내에 예를 들어 도봉이라든가 아니면 중랑 같은 낙후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이 이 김포를 끌어안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면 차라리 서울 시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을 챙겨라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당내 내분 분열의 요인이 하나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그러면 수도권만 보이는 선거를 하겠다는 거냐? 그럼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비수도권에 대한 지금 현 정부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런 충돌 지점. 그러니까 이런 분열의 두 개의 지점이 앞으로 다가올 건데 그런 지점까지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한 상태에서 이걸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장 김기현 대표는 서울의 인근 다른 도시에서도 주민들의 뜻이 모인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보라는 듯이 오늘 한 군데가 등장했죠. 바로 구리시입니다. 백경현 시장은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히고 주민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리가 시작일지도 모르고 이 판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박 교수님, 오히려 이렇게 될 거를 좀 예견을 하면서 이걸 띄운 걸까요? 근데 어차피 지금 여권은 지난 강서구 패배 이후에 판을 바꾸기 위해서 이슈를 이것저것 막 던졌습니다. 뭐 연금 개혁도 사실은 뭐 용두사미가 됐잖아요. 연금 개혁 하겠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빠진 상태로 뭐 국민들이 합의해서 해라 이렇게 나와버렸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의대 정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다음에 메가서울 던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용산 책임론이 확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슈가 지금 확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용산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던진 것 중에 하나가 메가서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언론에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슈 전환은 성공했다. 다만 중단기적으로 총선 때까지 이 약발이 갈 거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전 두 가지 점이 굉장히 앞으로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만약에 김포를 안는다고 치면 김포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복선화를 하든 뭐 교통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국가에서 60%를 대지만 만약에 서울로 편입을 하게 되면은 서울시 예산으로 60%를 대야 돼요. 그러면 종로나 강북이나 이런 데 있는 서울 시민들이 과연 찬성하겠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래 메가시티가 계획된 것은 부울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까지 준비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부울경에서 메가시티를 통해 좀 균형 발전을 하고자 했던 부울경 주민들이 왜 부울경 메가시티를 먼저 시작했는데 여기는 어디 가고 갑자기 메가서울이지? 여기에 대해서 과연 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은 김포 얻으려다가 수도권 몇 석 얻으려다가 서울하고 소위 PK 지역에서 만만치 않은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이 앞으로 지금 이제 총선까지 과연 이 메가시티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슈가 거기에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기왕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네.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서울에 어떤 특정한 도시를 끼워넣느냐 마냐의 논쟁이 아니라 서울을 메트로폴리탄으로 가져갈 때 그러면 예컨대 구리와 광명과 가천과 뭐 그걸 포함해서 기타 등등의 도시를 함께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면 그러면 대전 인근에 붙어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군단위들 도시들이 있죠. 그리고 또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국가의 행정구역 체제를 지난번 정부에서도 60개 정도로 나눠서 행정구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보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체제를 중대선구제로 가자라고 하는 선거개혁과 동시에 정치개혁과 동시에 행정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거대한 플랜 안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정치적 전략적으로 김포를 끼워넣느냐 마냐에 이런 지연 말단을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